예비 신부의 모든 과거들은 강혜진 씨와 무관한 일입니다.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최상원 씨에겐 12번의 이혼 기록이 있습니다. 또한 그 외에도 최상원 씨가 맺은 다수의 사실혼 관계도 확인되었습니다. 저 미쳤네. 아, 야, 욕 좀 만 더 들어보고. 아, 나와. 아, 지금 올라가면 대형 사고야. 하지만 최상원 씨는 매 순간 진심이었습니다. 다만 불행하게도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. 모든 제보엔 공통점이 있습니다. 혼인 당사자들, 즉 그녀의 전 남편들은 모두 후회 없는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. 그들은 최상원 씨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가족들의 제보 중 최상원 씨의 인성을 문제 삼는 사례는 없었습니다. 강혜진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최상원 씨의 마지막 사랑이 되길 원했습니다.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현재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. 두 사람의 관계엔 어떠한 위법성도 없으며 특히 예비 신부인 최상원 씨는 일반인입니다. 인신공격, 명예훼손,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은 현재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. 부디 이 애틋한 사랑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